네, 그러면 좀 더 앞으로 가볼까요? 네. 오. 이거 외에는 다른 질문해도 괜찮은가요? 네네, 그럼요. 네, 돼요? 알겠습니다. 네네네. 그렇다면, 여기, 분들의 제일 귀요미 담당이 누구예요? 아, 역시, 귀요미 담당. 그럼 제가 아까 말한 거 맞죠? 귀엽고, 청순하고, 섹시하고, 리더, 그리고 상큼한. 네, 맞죠? 네, 맞아요. 네, 그러면, 혹시 여기 이제 레이디비를 보러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. 네. 여기서 가장 많이 챙겨주는 팬이 혹시 있나요? 지은 언니가 한번 말해볼까요? 저희 다 잘 챙겨주시고 사진도 다 이쁘게 찍어주시는데 다들 다 잘해주세요. 아, 네네네. 네. 아, 모두 다? 네. 여기 다들, 오신 분들 모두 다? 다들 사랑합니다. 아, 네, 알겠습니다. 여기 오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. 그쵸? 네. 이거 제 멘트가 아닌데. 감사드립니다를 제가 해버렸네요.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네. 그렇다면 2년 동안 활동을 해왔어요. 2년 동안 행사랑 공연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혹시 있으신가요? 아, 저희가 이렇게 활동하는 건 2년이고 총 지금 7년째 다가가고 있거든요. 우와, 네. 그러니까 기억 남은 것은 아무래도 보람의 청소년 수련관에서 많이 활동했으니까 막 그쪽에서 네. 공연했던 게 제일 기억 남는 것 같아요. 무슨 수련관이요? 보람의 청소년 수련관이라고. 보람의 청소년 수련관이요? 네, 저희 청소년 때부터 해가지고. 네. 네. 저 보람에서 학원 되게 많이 다녔어요. 아, 진짜요? 바이올린 다니고, 악기란 악기는 다 배웠는데, 아, 보람의 센터. 그쪽에서 활동하셨구나. 네네. 아, 그렇구나. 네, 그러면 지금 날씨가 되게 덥잖아요. 좋아하는 계절이 있나요? 지영 씨가 막 말씀해 주세요. 저는